탈력봉입니다. 탈력봉. 접착방지를 쓰고 있는데 사람이 가도 아무런 신호가 없어요. 이 사람이 피해야 돼요. 이게 닿는 순간. 그렇지만 이 검게 붙여있는 게 두 개가 후방감지기예요. 후방감지기는 사람 일정 거리 이상 장애물이 들어오면은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. 앞에 쪽에서. 그걸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협착방지봉은 잘 떨어져요. 이렇게. 잘 떨어져갖고 경제적으로 엄청 손해가 많아요. 그런 거 올려놓겠습니다. 일단. 자, 이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여기 이게 후방감지기 표시, 영어로 표시되어 있죠. 자,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. 가까이 할수록 소리가 빨라져요. 오른쪽에, 오른쪽에 지금 표시가 소리가 계속 나죠. 얼마나 떨어져 있나 보겠습니다. 이 정도 환경이라 30cm 정도. 삑 소리나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전하죠. 지게차가 그 협착방지봉, 그 탄력봉 같은 걸 쓸 게 아니라 이렇게 감지기를 써야 됩니다. 이 정확한 감지기가 있는데 협착방지봉은 눈알도 없고 앞에 신호가 없어요. 지게차의 경우 그냥 갖다 박을 수밖에 없어요. 사람은 그 시끄러운 소리도 잘 나잖아요. 시끄러운 데서도.